24년 1월 19일 2시 50분쯤에 테스업이 나왔습니다. 잠재능력 관련해서 나온 그 테스트 서버입니다. 잠재능력 재설정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표같이 레어와 에픽, 유니크, 레전드리를 돌릴 때 레벨에 따라서 이런 메소가 들게 됩니다. 에디셔널 잠재능력도 해당 표처럼 한번 돌릴 때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잠재능력 개선 사항에서 방방방, 보보보, 드드드가 나올 수 있게 변경되고요. 필드맵에서 획득 제한 시스템이 해당 표와 같이 캐릭당으로 적용됩니다. 리브트 월드가 조정됩니다. 리브트 패시브 효과의 매수 획득량 증가 효과가 제거되고요. 리브트 월드에서 강력한 힘의 결정 판매 가격이 일반 월드와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그리고요, 게임 내 큐브 아이템 획득처가 삭제됐습니다. 더 이상 수상한 큐브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보스 몬스터에서도 수큐브, 장큐브, 수의큐 등등 더 이상 게임 내 무료 큐브를 얻을 수 없습니다. 캐시샵에서 팔고 있던 블랙큐브, 레드큐브, 에디셔널 큐브 판매가 종료되고요. 스타버스 강화 시 목표 강화 단계에서 1에서 15성일 때 사용되는 매소가 약 30% 감소됩니다. 슈페리얼 아이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소마켓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1회당 구매 판매할 수 있는 최대 매소가 10억 매소에서 50억 매소로 증가됩니다. 파왕 우루스가 삭제됩니다. UI가 개선됩니다. 큐브 등급 상승 보장 시스템에서 잠재능력 등급 상승 보장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큐브가 삭제되면서 무료 큐브까지 이제 획득처가 사라졌습니다. 기존 큐브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 이 패치 이후에는 무료 큐브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습니다. 우루스도 삭제되고요.